이게 다 뭐야? 응? 육아 백과사전, 육아 심리학, 아이와 놀기? 이걸 봐서 뭐하게? 6년을 따라잡으려면 공부해야 하잖아. 그게 책을 본다고 돼? 모르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? 그럼 서울전자는 어쩌려고?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. 넌 모른 척해. 아, 7살 여자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너도 공부 좀 하고. 네 조카잖아. 넌 또 여기 왜 왔어? 사과하러. 우리 엄마 대신에. 괜찮아. 당연히 그러실 수 있어. 난 안 괜찮아. 누나가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야? 왜 그런 소리를 듣고도 괜찮대? 왜 혼자 착한 척하는데? 착해서가 아니라 나도 자식이 있어서 하는 소리야. 그러니까 당분간 여기 얼씬도 하지마. 진주 챙겨주지도 말고. 너 사람들 오해하면 우리 둘 다 피곤해. 왜 오해라고 생각해? 뭐? 내가 누나한테 마음 있는 게 왜 오해라고 생각하냐고. 아, 됐어. 장난치지 말고. 너까지 그래. 동생이라고 봐줬더니 막 기어올라? 이제 누나 동생 노릇 별로 재미없어. 그만하고 싶어. 아무리 바빠도 미지의 하루에 한 번은 들렸어. 왜 그랬던 것 같아? 너 지금 나 적선하니? 애 딸린 미혼모 앞만 봐도 불쌍해? 그래서 이러는 거야? 맞아. 불쌍했어. 누나 보면, 진주 보면 내 생각나고 우리 엄마 떠오르니까. 아, 지우야, 너! 처음에는 그랬어. 근데 지금은 아니야. 누나 때문에 언제 내가 가장 화가 난 줄 알아? 6년 전, 아니 7년 전 누나가 처음 그 남자랑 사귄다고 했을 때 그때가 나한텐 지옥이었어. 강혜성이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하고 누나가 배불렀을 땐 차라리 덜 힘들었어. 그때는 누나가 불쌍하긴 했어도 내가 아프지는 않았으니까. 내가 지켜줄 수는 있었으니까. 뭐 하는 거냐, 부서라. 누나한테 고백하고 있습니다만. 정규환. 내 아이 엄마야. 내가 허락 못해. 내가 왜 당신한테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? 그쪽한테 마음 있는 것도 아닌데. 고백이야. 어쩔 수 없이 들어주겠지만 그쯤에서 마음 접어. 점심 같이 먹자. 진주 데리고. 진주는 그쪽보다 나랑 밥 먹는 걸 더 좋아할 텐데요. 저기 밑에 차 기다리고 있어. 너랑 밥 안 먹어. 정규야, 너랑도 할 얘기 없고. 그러니까 싸우든지 밥을 먹든지 남의 가게 영업방해 하지 말고 둘 다 나가. 안 그럼 경찰 부를 테니까. 뭐해? 안 나가? 얘기 좀 하지. 우리 둘이 할 얘기가 있습니까? 윤희가 있잖아. 진주도 있고. 두 사람 다 당신이 한 번은 모른 척한 사람들이에요. 그러니까 끝까지 모른 척 하세요. 제 3자가 빠져야 한다는 생각은 안 들고? 제 3자요? 난 윤희 누나가 진주를 뱃속에 품고 있을 때부터 내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. 포대기에 쌓여서 새빨간 모습으로 울고 있을 때부터 그 아이가 넘어지고 걷고 뛰고 종알종알 말을 걸고 발레를 배우는 내내 그 옆에 함께 있었고요. 강혜성 씨가 다른 여자의 남편이었던 지난 6년간 내내 말입니다. 누가 제 3자인지 모르시겠어요? 내가 당신이라면 염치가 없어도 여기는 못 나타나요. 네가 뭘 안다고 떠드는 건데. 다른 건 몰라도 당신이 누나한테 부족한 사람이라는 건 알아. 삼촌. 진주야. 아이, 김복덕. 아빠랑 뭐해? 잠시 얘기하고 있었어. 서로 의견이 안 맞았거든. 진주야, 이 곰은 그
블라블라가 안 싫어해? 얜 블라블라 친구예요. 교환이 삼촌이 사줬거든요. 자. 진주야, 엄마랑 같이 점심 먹으러 갈까? 피자 좋아하지, 진주? 안 돼요. 호주 할아버지 댁에 초대받았어요. 할머니랑 거기 가기로 했어요. 아빠도 갈래? 아, 근데 아빠는 우리랑 안 살지? 아빠, 안녕히 가세요. 삼촌, 같이 가자. 그래, 삼촌이 엄마한테 데려다 줄게. 근데 삼촌도 일하러 가야 돼, 알지? 당신도 그만 가시죠. 어른들 보시면 걱정합니다.